축하해요.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9월 24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Put your hands up, 손머리 위로 올리고 화이팅! 에너지 끌어올리면서 시작합니다. 화이팅! 우! 난 할 수 있다. 다 같이. 난 할 수 있다. 예요. 우와! 우! 자, 평소보다 더 과격하게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폭탄 맞을 것 같아. 그죠? 자, 일단 닥터케이 네 번째 부산 강연회 여러분들께 안내 좀 해 드리고요.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핵심 필살기 80페이지 상당입니다. 재본 들어갔습니다. 그죠? 좀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타 강연회하고 다르다. 그냥 몇 페이지, 서너 페이지짜리 두리뭉실한 이야기 해드리고 유료 가입을 위한 강연회 아니다. 확실하게 한번 짚어드릴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짚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벌써 한 분이 더 추가하셨으니까 어저께 모집했는데요. 네 분이 지금 참석 하겠다고 입금 완료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아카데미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수익률 잘 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자,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지우고요. 자, 미국 시장 단기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밑에 이평선들 20일 이평선권에서 하락폭 추가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왔으니 양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지표 안 좋게 나와가지고요, 밑으로 좀 낙폭이 있습니다. 1%대. 자, 중국도 전일 0.98%로 좀 하락했고요. 홍콩이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자,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니케이는 전일 휴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양호하게 그냥 약보합 마이너스 0.07% 하락. 외국인이 189계약 선물 매수해주면서 끝났고 양쪽 프리미엄 다 까지는 그런 상황. 자, 좀 전에 봤는데요. 미국 선물이 지금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호. 그죠? 미국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일단 이것을 일봉으로 좀 바꿔놓고요. 그래, 다른 분들도 조금 이해하기 좋으실 테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아까 전일 상황이고요. 오늘 추가로 상승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바이오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낙폭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외는 접근하지 말자 했고, 셀트리온도 닥터케이는 매도했습니다. 그죠? 매도 의견 드렸고, 174,5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전일도 우리 보유하고 계신 신규 구독자 분에게는, 신규 회원에게는 매도 의견 드렸는데, 그죠? 야, 헬릭스 미스 한가도 들어맞습니다.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절대 하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분식회계 확실하거든요. 압수수색 소식으로 전일 6%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 쪽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의견을 잘 받아들였다면 수익은 단기간 잘 챙기고 10%에서 12% 정도 닥터케이는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또 끊어먹고, 이거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거 잘하는 거 아니다. 할 줄 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헬릭스 미스 여러분들도 뉴스로 들어보셨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임상 3상 할 때 신약 그리고 갑자기 그 이름 생각 안 나네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가짜약 넣는데 진짜약처럼 효과 나는 그거 테스트 중인데 혼용 같이 복용한 사람이 발생됐답니다. 크게 두 개 그룹에서 실시했는데 한쪽 그룹에서 그게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자회견도 하던데요. 자, 상당히 데미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효과 때문에 바이오 전반적으로 하락폭 면치 힘들다. 일단 그렇게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은 지표 나름대로 양호하게 나왔어요. 자, 나머지 부분도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영국의 여행사 토마스 쿡이 파산한다. 자, 독일이 지수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은행주 이런 쪽이 상당히 안 좋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 마쳤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 유지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남북 경협주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 체크하도록 하죠. 자,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240일 인근인 2100 근처까지도 추라이 하면서 양호한 흐름. 이 정도 상황이면 양호하거든요. 자, 오늘도 크게 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동시효과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0.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마이너스 0.8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 자금을 그러니까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관 외국인들은 바이오 쪽을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인 5G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관련 주들이 요새 조금 시원찮은데, 그죠? 그쪽이나 아니면 컨텐츠 관련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내지는 남부 경협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지 여부 오늘 잘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코스피는 전일 기관이 또 매수해줬습니다. 연기금이 매수를 하루에 뭐 2천억씩, 1,500억씩 계속 사들어옵니다. 자, 연기금 형들, 땡큐. 농담을 해야 될지 몰라도. 그죠? 자, 그와 반면에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쌍끌이 매도했는데 이 부분 오늘 낙폭이 제법 예상된다. 그러나 60일 권역 정도 밀리고 다시 반등 시도 논다면 무리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바이오 쪽에 투심이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심이 또 얼어붙고 상당 부분 30% 정도의 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에 포진해 있는 마당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닥터K의 예측은 빗나가게 되겠네요. 닥터K는 정확하게 틀린 것도 말씀드립니다. 위로 이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한번더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밑으로 처지네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에 대한 시장 전망은 빗나가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종목은 피해 없어요. 자, 하이닉스 1%대 하락 출발 예상. 그러나 기관 외국인들이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고점 부위에서 좀처럼 밀리지 않습니다. 왜? Why? 기관 외국인 형들이 그냥 들어오니까요. 그죠? 닥터K가 기아차 갈수 있다 했습니다. 드디어 어저께 6% 정도 가까이 그죠?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46,000원 1차 목표치 달성했고, 닥터K는 4분의 1만 던졌습니다. 나머지 홀딩. 자, 닥터K가 사고 나니까 뉴스에서 난리예요. 한 번, 두번 아닙니다. 현대건설도 그랬고요. SK하이닉스도 그랬고요. 한발 빠르다. 한발 빠르다. 자, 카카오. 전일도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요. 카카오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옵니다. 그죠? 닥터K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형들이 매수세 들어오면 한 입만 더 하고 숟가락 팍 꼽는, 재밌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외국인 수급 따라당겨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삼성 SDI 상대적으로 IT 3인방 중에서는 크게 오름폭 없으니까 24만원권에서 밀린다면 조금 비중 축소하고 싶은 의견도 있는데, 이거를 강하게 뚫는다면 홀딩합니다. 그 대신에 조금 시원찮으면 비중 축소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KMW, 자, 추가 상승. 요 큐리 던지라 했냐, 오빠가? No. 더 올라갑니다. 자, 전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1등이거든요. NC소프트 다시 편입했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닥터K가 속사포 랩 하듯이 그냥, 그죠? 야.
자, 기아차 추가 상승 출발. 하이닉스 바로 반등. No problem. KMW 그만. 자, 여러분들 위기 대처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의외로 시장 양호하게 출발합니다. 기아차 추가 상승합니다. 46,000 안 깨면 무리 없어요. 자, 셀트리온 17만원 지켜야 되는데 일단 16만 7,500원까지 밀렸다 다시 반등. 자, 신규 회원 들어오셨거든요. 포트폴리오 지금 짜는 겁니다. 그죠? 안정된 걸로 그냥 가볍게, 그죠? 바다닥 그린 거안 해요. 바다닥 그린 거안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남기 힘들어요. 바다닥 그리면.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금 뭐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시장이 의외로 코스피는 안정적이에요. 코스닥도 낙폭 확 끌어당깁니다. 일단 헬릭스 미스 한가 두들맞고 있고요. 삼성바이오 로직스 절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 분명히. 그죠? 셀트리온만 하자 그랬습니다. 딴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 이런 거 말이나 꺼내던가요? 꺼낸 적 들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흔들림 심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1등 해야 된다 그랬어요. 1등. 그죠? 현대차요. 현대차 홀딩. 좀 바쁘니까 좀더 체크할게요. 얼마 샀는지만 남겨놓으십시오. 아침 좀 바빠요. 쉬리님, 돈 있으면 하이닉스 질러버려. 하이닉스 강하게 상승 이후에 옆으로 실실 기고 있습니다.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있다. 밑으로 쳐져도 추가 매수할 거예요. 하이닉스 질러버려. 10%. 현대차 그냥 그만 들고 가면 돼요. 나쁘지 않아요. 아침 방송한 거 봤죠? 현대차 분석해 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현대차 바닥 찍었어요. 일단 단기 바닥. 현대차 12만 한 6천원인가 그게 살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올라갔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지금 볼수 없어요. 지금 이거 중요해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셀트리온 16만 7천원 깨면 안 좋아요. 안 좋다 했습니다. 17만 4천원에 끊고 나왔습니다. 실효율 몇개 꼽혀 있던데 주로 셀트리온 던져 이러면 좀 실효율 꼽힙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의견이 틀린 게 많습니까?
퍼펙트 아닙니까? 그죠? 이거 다 듣고 있잖아, 지금. 그죠? 17만 4천에 던졌, 17만 4천 5백원에 던졌습니다. 이런 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죠? 밑에서 잘 사들어와서 적당히 끊어보면 되는 건데, 그 의견을 왜 안 받아들이실까? 그죠? 그것은 본인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클릭은 제가 손가락을 붙잡고 클릭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겁니다. KMW 더 간다. 기에이야. 기아차 간다. 그죠? 자, 기관 형들이 또 들어와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옵니다. 와우. 야, 참. 현재 혼조세입니다. 바이오. 아, 셀틴 삼형제 약세고요. 아, 이거 안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죠? 제가 던져 하고 난 다음 18만 19만 갔습니까? 하, 좀 신기할 정도로 잘 맞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가요. 사 하는 건 가요. 그죠? 던져 하면 빠져요. 아직까지 안 틀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새끼가 자신을 신격화 하는데, 나 참나 했던데, 제가 신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참, 어이없어. 구독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알아요? 제가 방송 딱 올렸는데, 보지도 않고 1초 만에, 1분 만에 그 댓글 딱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웠어요. 평신 같은 게. 지우긴 왜 지우냐? 아이고. 저는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자상하다가도 저를 공격하면 꽃배기로 사나워집니다. 아니 지금 무료 방송에서 아침에 사 해가지고 지금 까진 거 있습니까? 현재 최근에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불었습니다. KMW, SK 하이닉스, 기아차, 삼성 SDI 전부 위에 있습니다. 아침에 카카오 사했거든요.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보실래요? 자, 카카오 10% 매수, 하이닉스 4,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둘 다 올라가. 그죠? 사자마자 둘 다 올라간다고. 참. 아이고, 미치겠다. 셀트리온 사라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셀트리온 팔아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신규 회원이거든요. 그죠? 포트 구성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놀라고 놀랄 상황이 잘 안 벌어져요. 사자마자 가잖아. 사자마자. 오래도 안 걸려요. 사자마자 딱 갑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렇게 이야기 자꾸 하니까 좀 재수 없었겠죠. 그죠? 그러나 팩트만 이야기했습니다. 과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이오가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만 5G나 이쪽은 괜찮다 그랬죠? 올라갑니다. KMW 바이오, 아 저 뭡니까? 코스닥 KMW 딱 하나 갖고 있어. 올라간 게 난리가 아니죠 지금. 그죠? 사자마자 6%씩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사자마자 막 6%씩 날라댕겨. 어제는 기아차, 그죠? 한 이틀 전에 여기 무료 방송에서도 사라 그랬죠? 뭐 증인 있지? 큐리, 요 큐리 and 미희님 며칠 걸렸습니까? 6% 날아가는데 미희님은 한 일주일 걸렸나? 큐리는 한 3일도 안 걸렸을까? 안 걸렸을걸? KMW는 홀딩하라 그랬고 퍼펙트. 근데 본인들이 두 분 다 셀트리온 갖고 있죠? 제 의견 듣고 셀트리온도 잘 정리하셨으면 금상첨화. 그죠?
의외로 코스닥이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아까 동시효과에 막 1%씩 빠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 생각했는데, 자, 얼마나 제가 성의가 있는지 한 번만 딱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좀 놀랄걸요? 유료방에서 이래준 사람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왜 찍었는가 하면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렇게 일일이 개인 포트폴리오 다 적어가지고 일일이 비중 다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유료방 많이 가보신 분들 저렇게 해준 사람 있어요? 저 홍보 좀 합시다. 그죠? 저렇게 해준 사람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죠? 얼마에 사 얼마에 팔을 것 아닙니까? 오, 코스닥 강하게 땡기면서, 야, KMW 2.5도 간다, 예요! 와우! 아, 미치겠다, 진짜. 그죠? 소리 한번 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제가 던져라 그랬습니까? 이거 전고점 넘어간댔어요.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예야, 퍼펙! 와, 진짜 죽인다. 와.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체크합니다. 자, 이거 탄탄하게 받쳐놨거든요. 나빠요, 좋아요. 2분의 1도 여기 양봉이 2분의 1. 훼손도 안 했어요. 이거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조금 매도. 상관없어. 이거 지금 시장, 조금 붙들어 놓으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세게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보합권이니까 no problem. 자, 이것도 삼성전자도 외국계 매도 나오죠? 컨트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기아차. No problem. No problem. 들고 갑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고요. 카카오, 양호.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고요. SDI, 양호.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고요. KMW, 양호. NC소프트. 그냥 그만 들고 갑니다. 자, 시리님, 현대차, 야, 더 올라간다, 홀딩! 알겠죠? 시리님, 여기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여기 안 무너뜨리면 홀딩! 13만 2천원 안 무너뜨리면 홀딩! 여기 약간 눌려도, no problem! 가만 들고 있으세요! 그죠? 3.4 간다. 하, 참 진짜 퍼펙트. 오늘 부드럽게 할게요. 그죠? 안 좋은 분위기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야, 근데 이거 퍼펙트 아닙니까? 미쳤어요. 여기 사가지고 지금 날아갑니다.
KMW 10% 수익 중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아, 최근에 닥터K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최고 잘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거의. 손절은 아예 없고요. 거의 뭐든 제시한 상황이 98% 이상 다 맞아요. 코스닥 잘 간다 이유, 그거 현재 좀 틀렸는데 내일이라도 잘 가면 그건 크게 틀린 거 아닙니다, 일단. 그죠? 내일이라도 코스피 약간 틀어막히고 코스닥이 쭉쭉쭉 이번 주 정도에 간다 이러면 제 의견 안 틀린 거예요. 종목별로는 데미지 없어요. 그러니까 산거막 날라댕긴 속출입니다. 와, 미치겠다. 9%다. KMW 9%. 야, 뷔페 가라 그랬잖아. 오빠가 규리야, 응? 피자로 만족하지 말고 뷔페 가라 했다. 50만 원으로 10% 가까이 되니까 와우, 5만 원 먹었네. 그지? 뷔페 갈수 있겠네. 최고급은 안 되더라도. 언제 팔아야 하는 거는 꺾이면 팔아. 꺾이면. 셀트리온 다행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바이오가 의외로 잘 버텨줘요. 자, 그렇다면 닥터케이가 또 과감한 선택을 또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도 중인데요. 야, 이거 좀 모험하는 거거든, 사실은. 다른 모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뭔가 하면 헬릭 스미스만 아작나고 나머지 슥슥슥슥 돌아선단 말이죠. 붉은 게 보이죠? 20일 지지하면 한번 들어가 볼 생각 있었거든요. 고민하고 있어요. 아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수 내가 뚫을 필요 없는데, 사실은. 아, 일일이 좀 적어야 되는데 바빠 죽겠네. 왜냐면 닥터케이는 증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몰라 몰라, 나중에 바빠. 지금 신규 회원 아마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야, 시그널 이렇게 많이 날라오나 싶어가지고. 그죠?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널 조금 날리는 건 캡처 안 합니다. 그죠? 캡처 안 해요. 자, 필승님, 시그널 나가는데 서운해 하시면 안 돼요. 야, 씨, 어저께 던지라 하더니. 어저께는 어저께고요.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빠졌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죠? 그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혹시나 그런 마음 생기면, 빨리 평정심 찾아야 됩니다. 지나간 거 자꾸 연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안 하겠다 했으니까, 믿겠습니다만. 그죠? 시그널 날라가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과연 단타는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맞으면 참 그죠? 시장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시장 판단. 의외로 제약 바이오가 타격을 안 입어요, 지금. 의외로 바닥권이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현재 기아차는 큰 무리는 없어요. 현대차가 어저께 기아차보다 좀 약하게 가서 좀 추가 상승하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기아차, 밀리면 안 돼. 여기 딱 깨지면 곤란합니다. 46,000원. 여기 깨면. 셀트리온 매수 의견 드렸어요. 169,000원에. 169,000원 매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필승님도 돈이 있죠? 그죠? 그럼 샀겠네, 셀트리온. 일단 봐야 됩니다. 처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처질 수도 있습니다. 좀 고민하는 거 봤죠, 아까? 근데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일단. 많이 사라 안 그랬습니다. 5% 사라 그랬습니다. 5%는 뭐다? 입질 매수, 입질 매수. 원래 기본 10% 사는데 쫄았어요. 약간 강하게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번 들어는 가봐야 되겠다. 숟가락은 한번 꼽아야 되겠다. 일단 꼽았어요. 필승님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네. 위에서 던지고 현금으로 밑에서 받아줬으니까.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도 무리는 없네. 하이닉스가 조금 흔들리네. 자,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붙들어 놓을 모양입니다. 그리고 밑에 단에 있는 애들 올라갑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붙들어 놨어. 그리고 밑에 딴 애들 올립니다. 자, 기아차 폭등했고, 조금 상대적으로 못 갔던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올라가고, 기아차는 약간 주춤한데 0.2입니다. 뭐,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자, 조선주 조금, 흔들리고 있고요. 건설주 좀 약세고, 야, 이 신세계. 이쪽으로, 강세네. 그죠? 여기. 와, 면세점. 바이오, 그렇게 나쁘진 않아. 일단, 사고 난 다음에 위에 있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위에 있다고요. 사고 난 다음에. 5G, 나쁘지 않다 했습니다.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일일이 짚어드려요. 남북경유, 생각보다 나쁘네? 하, 참. 그죠?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시스템, 반도체. 괜찮을 거다. 일단 괜찮네요. 그죠? 자, 여기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컨텐츠 제작사들 괜찮을 거다 했는데, 일단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약세고 컨텐츠는 비교적 양호네. 그죠? 자동차 부품 양호한 편이에요. 양호한 편.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무료 방송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 있더라 없더라?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구독 망설이지 마시고 누르십시오. 구독자 폭증입니다. 조회수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홍보 해 주십시오. 그죠? 와, 닥터K라고 아침 방송 1시간 하던데, 와, 어디 유료방보다 더 낫더라 생각하시면 해 주세요. 자신 있어요. 셀트리온 4 이후에 1500원 갑니다. 예야! 퍼펙트! 일단, 야, 이거 잡아내잖아? 이거 저점에서 올라가잖아? 이야, 대박인 거지. 근데 이 하이닉스 왜 이리 밀려? 아 참. 흔들릴 걸 조금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시총 상위가 조금 흔들려요.
쫄지 않습니다. 안 쫄아요. 큰 대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겁니다. 약간 주춤해도 시장 반등 추세 나오면 확 돌았을 거예요. 지금은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저는 좀긴 흐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적어도 전고점 위로 올라타는 거 보고 끊어도 끊을 겁니다. 아직 안 던져요, 저거. 플러스권입니다만. 그죠? 플러스권이에요. 야, 셀트리온 올라간다. 야, 20일 지지권 아시겠어요? 20일 지지권에서 조금 망설였는데 일단 샷 했습니다. 20일만 안 깨면 여기 16만 3천원만 안 깨면 양호 16만 3천원 깨면 저는 잽싸게 던질 겁니다.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보십시오.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바라고요. 여기 깨고 내려오면 안 좋거든요. 안 좋습니다. 뭐처럼 안 좋다? 홍콩하고 비슷해. 야씨 뭐 우리나라 주식 이야기하다 갑자기 홍콩 닥터케 머리 안에 그게 다 연계가 되니까 그래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홍콩처럼 될수 있어. 홍콩 가요 잘못하면. 아이고 이 비슷하게 표현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20일 깨면 이렇게 홍콩 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알았다. 7번 눌러 예이야. 미련 안 부려야 돼요. 그죠? 내가 샀던 이유가 뭐다? 여기 21권 지지하니까 샀는데 위로 쭉쭉 가면 양호니까 오늘 강의 올려드렸어요. 홀딩에 대한 강의 올려드렸거든요. 셀트리온. 그럼 홀딩 18만원, 18만 5천원까지 들어갈 겁니다. 여기 안 던져. 이게 강하게 갈 가능, 만약에 강하게 가면 이게 돌파할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지는 20일 깨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잽싸게 던져야 돼. 엔씨소프트 조금 처지고 있는데 일단 들어갑니다. 아, 하이닉스 좀 처지네. 시장이 밑으로 처지거든요, 지금. 코스피 마이너스 1.0%, 코스닥 플러스 0.113입니다. 싫어요는 꾸준하게 들어오네, 그죠? 좋아요 더 눌러주십시오. 40분 듣고 계신데, 눌렀던 사람 또 누르면 안 돼요. 18명만 줬습니까? 더 눌러주십시오. 기아차, 지지하니까, no problem. 발음 버벅거려. 기아차, 지지하니까, 걱정 없어요. 들어갑니다. KMW, 팍 갔다가 좀 밀려서, 상승폭 조금 반납하고만,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밑으로 추가로 안 깨고 내려오면 닥터케이는 절반 정도 챙겨 먹었기 때문에 더 들어갈 겁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하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코스피 매수 중입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1700계약 매수 중이네요. 야, 밑으로 지수함도 깬다. 아, 하이닉스에 약간 타격이 있는데 그러면 지수 이렇게 밑으로 한번 휘청합니다. 여기 안 깨야 돼요. 여기 저항권 맞아요. 저항권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저항권입니다. 코스피가 쉼없이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출렁거릴 수 있어요.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인데 밑으로 대박 깨지면 안 좋아요. 그냥 적당히 조정받는 거 용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적당히. 코스닥은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 우려되는 거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헬릭 스미스와 썬바도 지금 돌아서고 있네요. 야, 헬릭 스미스만 한가 두들 맞고 있고 나머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도 셀트리온 17만 4,500원에 팔아먹었던 셀트리온 16만 9,000원에 다시 재매수. 올라가다 좀 튕겨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안착하면 17만 1,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면 노 프라블입니다. 생각해요. 아직 못 샀다면, 그죠?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샀다면 지금 사지는 마세요. 조금 더 있다가, 그죠? 지금 시장이 조금 처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이중바닥 확인하고 돌아설 때 그때 정도의 접근 가능한데 손절은 20일 깨지면 무조건 해야 된다 했고 이 시장이 팍 깨지면 그때는 자제하세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세하죠? 자세합니다.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다. 닥터케이 주식 투자 5계명. GG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것이, 그죠?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5계명이고요. 자, 이 강의안, 80페이지여 되는 이 강의안 드릴 테니까 강의 들으러 오십시오. 허접한 거 그냥 주면서 하는 강의 아니에요. 3시간 동안 확실히 이 핵심 엑기스 필살기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리겠다. 어디다? 여기, 그죠? 그죠? 10월 12일. 카페 가면 있어요, 카페. 카페 들어가면 있고, 여기 차익 실현 얼마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고, 볼만한가 안 한가, 들을만한가 안 한가 판단하십시오. 자, 시장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밑을 더 쳐지면 좀 곤란하고요. 반등 시도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자, 추가로 깨는 듯 하면서 한방 5분봉에서 한방딱 때렸어요. 뭐 이거 5분봉에서 이거 큰거 한방 빡 때렸어. 그리고 여기서 밀릴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선물이 개인이 매도로 그죠? 확 돌아서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확 들어올리면 위로 가는 거고요. 외국인이 여기 밑으로 확 때려버리면 밑으로 빠집니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이 좌지우지예요. 저 밑으로 안 깨져야 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자, 여기 중요한 라인 깼고 재빨리 반등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추가로 밑으로 꼬꾸라지면 곤란하다. 코스닥. 그러나 의외로 코스닥 기관 외국인 사들어오고 있으니까 노 프라블럼. 연기금 형들은 오늘도 들어온다. 땡큐 브로우. 땡큐.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네요. 큰 걱정 없어요.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시장이 밑으로 출렁하니까 같이 출렁거렸어요. 그럼 시장이 땡기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다는 것이 뭐가 그래 큰 문제겠냐 라고 말씀드리고 주도주 맞아요. 반도체 지수 반도체가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큰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형들이 막 들어오는데 SK하이닉스 냅두고 삼성전자 냅두고 갈까요? 잠깐 조정 일순에서도 대세는 돌아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채팅 우측 하단에 본인 채팅 치는 난 있죠.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닥터K 힘내서 방송 열심히 하고 내지는 도움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 시청료 납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납부라니까 표현 좀 그렇네요. 재밌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저 손주가 좀 많이 흔들려요. 아이닉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단 필승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까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다 밀려도 더 안 밀리는 거 어느 정도 확인하고, 왜냐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급할 거 없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급할 거 없어요. 만약에 밑으로 세게 밀릴 때도 대비해야 됩니다. 돈 있어야 돼요. 너무 한꺼번에 다 지르진 않습니다. 물론 다른 포트폴리오 청산하면서 조정하면 되긴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좀 묶어놨거든요, 지금.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야, SDI, 이거 진짜 지저분하네. 그죠? 스스스스스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게 한 빵 뚫어야 수익이 좀 많이 나는데, 지금 뭐 손실은 아닌데 좀 지지분이네요. 자, KMW 뭐다?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인데, 그죠? 여기 안 깨면 별 무리 없어요. 자, 시장이 한 단계 더 밑으로 쳐졌어요. 코스닥도 쳐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다른 거 가능한 한 자제하세요.
자, 눈치 빠른 분들은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가 따라서 눈치 대충 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모든 걸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럼 유료로 돈낸 사람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 여러분들께 오픈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 조금은 양해해 주십시오. 돈 독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아이닉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아까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외국인이 선물 때리고 개인이 들어올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훅 한번 내려오죠. 자, 이런 거 판단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환율은 그만. 양호. 자, 1번 오늘은 문 열었겠지. 문 열었습니다. 양호. 1번은 양호. 뭐 봐야 될까? 뭐 봐야 될까? 미국 선물 양호. 필승님, 날라갔어요. 시그널 날라갔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KMW 조심해야 돼요, 이제. 더 깨고 내려가면 목 많이 통합니다. 잘 지켜보세요. 되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시장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보실래요?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C자로. C자로 그냥. 그죠? 그대로 꼬꾸라지니까 같이 꼬꾸라지는 것이지 되게 나빠서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홀딩할 만하다. 자. 어떻게 되면 안 된다? 선물 이렇게 패대기 치면 안 된다 했는데, 1700개 가까이 사다가 700개를 던지고, 그걸 개인이 받아들이니까 시장은 흔들립니다. 콜옵션 10억 들어오는 거, 이것도 뭐 크게 좋은 건 아니고, 외국인은, 현물을 자꾸 팝니다, 현재. 코스피를. 코스닥도 아까보다, 150억 사고 있다가, 밀었어요, 거의. 마이너스 직전입니다. 옆에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로.
자, 종합해볼 때, 바이오에 대한 데미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플러스권 전환하고, 헨리 스미스는, 하한가를 맞았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나마 잘 버텨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다시 입질 매수 한번 들어가 봤고요. 나머지 상황 중에서는 그동안 쉼없이 올랐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쉼없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강하게 올라왔던 투탑을 오늘 좀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장을 오늘 강하게 올릴 생각이 현재는 없거든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처지지 않으면 만족합니다. 닥터케이는. 왜? 저항권이고 한 2주 코스 정도의 조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다만 2주라 해서 뭐 엄청나게 확확 빠지고 그런 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름폭이 상당하다 이거죠. 그러면 적당하니 조정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적당한 수준으로 이평선도 올라올 때까지 조정받으면 무리 없다. 위로 강하게 치고 가면 더 베리굿이고요. 그렇게까지 시나리오를 작성해 놨습니다. 밀릴 때는 적당히만 밀리면 2050까지 정도만 적당히 밀리면 별 무리 없다. 언제까지?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렇게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왜?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2050까지 정도 일어나도 무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좀 밀리고 있는데 21, 60일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만 635만 깨지 않으면 양호할 것이고 만약에 의외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654 돌파하고 680까지도 열려 있는데 바이오가 코스닥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는 비교적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시장 나쁘지 않고 마지막 우리 포트폴리오 한번 딱더 보고. 자, KMW 추가로 더 처지면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기아차도 만약에 밑으로 좀 처지면 차익실현 조금 하는 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시장 안정으로 돌아서면 반드시 위로 가야만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그래요. 기관 외국인들 포트폴리오 안에 바스켓 안에 프로그램 매매하는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같이 그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배를 탔다 생각하고 SK 하이닉스는 무리한 상황이니까 들고 갑니다. 나머지 다 홀딩. 자, 오늘도 아침 방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닥터케이 강연회 홍보 아까 했는데요. 부산입니다. 그리고 강의료 좀 됩니다. 10만원이에요. 하지만 80페이지 넘었을지도 몰라요. 80페이지짜리 필살기 강의안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아깝지 않도록 3시간 동안 열강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빨리빨리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좀 봐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릴게요. 추천 방송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방송 두개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닥터K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